안녕하세요. 난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는쟁이에요. 얼마 전에 제가 호아님 컴퓨터 견적 맞추는 영상을 올렸었죠. 그 뒤에 이제 호아님이 저한테 조립을 맡긴다고 해가지고 저희 집으로 컴퓨터 부품이 전부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호아님의 컴퓨터 조립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부품 온 거부터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일단은 우리 오버 시스템 영수증도 같이 들어있으니까 한번 온 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PU는 벌크 제품으로 와서 이렇게 뽁뽁이 포장이 되어서 왔어요. 혹시 모르니까 일단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왔네요. CPU는 인텔의 코어 i9-9900K 벌크로 왔고요. 3년 AS가 되는 벌크입니다. 메인보드는 ASUS의 로그 막시무스 11 에이펙스 제품으로 왔고요. 그리고 램이 여기 들어있는 것 같네요. 램은 G스킬의 트라이던트 Z 로얄 실버 16기가짜리 2개 3200에 CL14짜리입니다. 그리고 그래픽카드는 MSI의 RTX 2080 Ti 트리오입니다. 그리고 SSD는 삼성의 970 EVO 1TB 제품입니다. 그런데 저번 시간에 970 EVO 플러스가 있으면 제가 사장님한테 연락해서 뭐 했었는데 제품이 없어가지고 구매를 못했어요. 그런데 짜자잔! 아, 제가 따로 제품을 구했습니다. 이거는 970 EVO 플러스고요. 이것도 1테라짜리 제품입니다. 그래서 코아님은 이걸 구매를 하셨어요. 하지만 제가 오늘 작업은 EVO 플러스로 변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아님 영상 보고 계시죠? 서비스입니다. 아, 물론 제가 EVO하고 이걸 둘 다 달아드릴 건 아니고 이거는 제가 가질게요. 하여튼 업그레이드를 해서 970 EVO 플러스 1테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워는 시소닉의 프라임 1000W 80플러스 티타늄 인증을 받은 제품입니다. 80플러스 인증 중에서는 제일 높을 단계죠. 제가 방송컴하고 게임컴 둘 다 쓰고 있는 파워가 이 파워입니다. 그리고 케이스는 브라보텍의 X9-920T입니다. 이건 뭐냐면 수냉쿨러 크라켄의 X7입니다. 120mm 3열짜리 수냉쿨러입니다. 그리고 오늘 부품 중에 핵심입니다. 이게 서멀테이크의 퓨어 플러스 12 제품이고요. 펜 3개가 들어있는 번들팩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서멀테이크 펜이 RGB 펜 중에서는 거의 요거 짱먹는 펜인데 퓨어 플러스가 그 중에서는 무슨 등급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우리 오버시스템 사장님이 추천을 하시더라고요. 이거를 총 3개를 샀어요. 해가지고 수냉쿨러에 달려있는 펜 3개 그리고 케이스에 펜 3개 그리고 하단에 3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총 9개를 이렇게 바꿀 겁니다. 마지막 컴퓨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윈도우 10 장품은 꼭 쓰셔야 됩니다 하는 약간 그런 알림이 같은 건 아닌데 꼭 쓰셔야 됩니다. 혹시나 OS 살 돈이 없으신 분들은 그 마이크로소프트 홈페이지 가시면 윈도우 10은 그냥 다운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짜로 다운을 받아서 설치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CD키를 가지고 인증을 안 받으면 사용은 가능한데 몇 가지 기능에 제한만 걸리고 화면 우측 아래에 이제 정품 인증을 해주세요 그런 마크는 뜨는데 뭐 그게 불법은 아닙니다. 그 설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아예 배포를 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몇 가지 기능 제한과 그런 마크가 붙어 있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윈도우 10 쓰시는 분들 중에서 저런 마크가 뜬다고 해서 이 새끼 복돌충이네?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은 안 하셔도 된다는 거. 하지만 그런 마크 없이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꼭 정품은 구매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품은 제대로 왔고요. 가격은 약 500만원 정도 딱 나왔습니다. 그럼 뭐 더 설명할 것도 없이 바로 조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주안! 여기 박스에 적혀있기로는 상자를 개봉해서 무리하게 제품 꺼내지 말고 뒤집어서 꺼내라고 하네요. 오! 진짜 잘 빠지네요. 생각보다 사이즈가 좀 아담하네요. 그 이쪽이 좀 좁습니다. 위아래도 그렇게 큰 건 아닌 것 같고 여기 부분은 일반 PC가 이 정도면 이 정도 수는 더 넓고요. 이쪽이 굉장히 아담하네요. 실물은 제가 오버 시스템 갔을 때 몇 번 본 적은 있는데 제 앞에 있으니까 뭔가 더 조그만해 보이네요. 일단은 괜찮네요. 그리고 뒷면에 설명서가 있고요. 먼지 필터도 있고 여기 안쪽에 마사 그게 들어있는데 이거 여기 이거를 해야 되네요. 펜컨도 들어있네요. 펜컨이 하나 들어있고 나머지 뭐 잡담 구석품과 나사가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뒷판이 더 넓네요. 엄청 넓어요. 손이 들어가요. 그리고 일단 하단에는 펜 3개가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장착을 해제를 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먼지 필터도 일단 빼주시고요.
일단 케이스는 이 상태로 놔두고 메인보드부터 조립을 해보도록 하죠. 보통의 메인보드라면 M.2 나산만 거의 꺼내면 되거든요. 근데 이 메인보드 같은 경우는 M.2를 장착할 수 있는 이런 부속품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꺼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타는 뭐 장착할 게 없기 때문에 따로 빼줄 건 없고요. 나머지도 딱히 이거 M.2 나사가 동봉이 돼 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일단 안 빼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메인보드는 이런 IO 실드도 따로 장착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상공부터는 에이펙스에도 IO 실드가 이런 식으로 장착이 돼 있기 때문에 따로 뺄 필요는 없습니다. 하... 작업을 제가 안 쓰는 마우스패드가 있습니다. 여기서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일단은 CPU부터 장착을 하도록 하죠. CPU는 이렇게 이걸 드신 다음에 여기 슬롯 부분 윗부분으로 맞추면 됩니다. 슬롯 부분 윗부분에 맞춰서 꽂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이렇게 하면 여기 떨어집니다. 이게 로얄이 이 비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통 메인보드라면 이 사이의 꼽이기 때문에 사이 간격이 있어서 나중에 비닐을 떼기가 쉬운데 지금 같은 경우는 딱 붙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중에 비닐을 떼기 어려울 것 같아서 이 비닐을 미리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쪽만 제거를 할게요. 나머지 부분은 다 조립이 된 상태에서도 뺄 수가 있거든요. 지금 다 떼버리면 또 지문이 묻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전에 메인보드에서 꺼냈던 이거 꺼내주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여기 두 개짜리가 아니고 여기 세 개짜리 있는 면이 1번 슬롯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까보죠. 여기 번호 보시면 M.21 소켓 3로 되어 있는데 이게 뒤쪽이 M.2로 아마 돼 있을 거예요. 뭐 1번이나 2번이나 뭐 속도 차이가 나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크게 상관없을 거예요. 아 그리고 M.2 나사 빼야겠네요. 장착은 안 돼 있습니다. M.2 나사는 메인보드에 들어있고요. 손도 깎고 합시다. 아 약간 거슬리네요. 제가 지금 촬영을 하는데 약간 거슬립니다. 그냥 깎고 하겠습니다. 깔끔하죠? 이 정도만 합시다. 깔끔해요. 그러면 작업을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여기 뒤에 있는 이거 꼭 떼셔야 돼요. 이거 안 떼고 사용하시면 이 방열판을 장착하는 의미가 딱히 없어집니다. 메인보드에 네, 램 꽂듯이 이렇게 딱 꽂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할 건 없고요. 이제 케이스 조립을 한번 해봅시다. 오, 이 케이스는 딱 보시면 그래 이게 좋죠. 케이스 보시면 제가 저가형 케이스들을 조립하면서 항상 말하는데 이 꼽혀져 있는 게 이렇게 꼽혀져 있어야 돼요. 이게 ATX 기준이거든요. 이렇게 꽂혀 있어야 딱 조립했을 때 굳이 수정할 필요 없이 그냥 이 상태로 메인보드를 바로 장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돼 있는 케이스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케이스예요. 뭐 이렇게 안 돼 있더라도 MATX 기준으로는 박혀 있어야 좀 편하게 조립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거는 먼저 떼겠습니다. 좀 희한하네요, 이 케이스는. 뒷부분이 완벽하게 밖으로 나가지 않고 그냥 여기 걸쳐집니다. 약간 좀 특이하네요. 이 케이스는 메인보드 나사가 이걸 사용하네요. 이게 메인보드마다 쓰는 나사가 달라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나사를 보시면 이거 쓰는 회사도 있었어요. 이 나사. 이거를 잘 보고 조립하셔야 돼요. 그냥 통일을 시키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메인보드 장착을 완료를 했고요. 그 다음은 이거 먼저 장착을 해보고 싶으니까 팬을 한번 장착을 해보도록 합시다. 구성품이 뭔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 팬은 RGB 케이블이 따로 안 있고 하나로 돼 있네요. 그것도 보통 USB 케이블 같은 거 장착하는 그런 형식으로 돼 있습니다. 이런 RGB 팬은 처음 써봐요. 좋네요. 하나로 돼 있어서 케이블도 좀 더럽지 않게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길이도 굉장히 기네요. 일단 제품에는 이렇게 팬 컨트롤러가 동봉이 되어 있고요. 팬은 이렇게 3개 그리고 2개 해가지고 총 5개를 연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렇게 뭐 케이블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거는 보통 쓰는 케이블이니까 알겠는데 이 케이블은 여기 이쪽 면에 연결을 하는 것 같은데 설명서에는 브릿지끼리 연결한다고 적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브릿지끼리 연결을 해가지고 하나만 연결을 해서 약간 통합으로 해서 좀 제어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건 저도 처음 쓰는 제품이기 때문에 장착을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하단에 펜 3개는 장착을 완료를 했고요. 제가 수냉 쿨러를 지금 측면에 달지 상단에 달지 고민인데 보통 상단에 장착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차피 측면도 100이고 이제 상단도 100이기 때문에 어느 쪽에 달아도 엄청나게 성능 차이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이제 뭐 미관상에 조금 차이가 있긴 하겠죠. 일단은 수냉 쿨러를 까서 한번 대보도록 합시다. 뭐 크라켄박스는 기분 나쁠 정도의 똥 냄새는 안 나네요. 아주 좋습니다. 보시면 기본 펜이 3개가 동봉이 되어 있긴 한데 이번 시간에는 수냉 쿨러의 펜도 전부 다 바꿔줄 거기 때문에 이거는 아예 꺼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꺼내주시고 수냉 쿨러 이 정도만 꺼내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라디에이터가 몇 밀리냐 이거? 27밀리네요. 전면으로 넣어야 되나? 일단 라디에이터는 장착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수냉 쿨러는 측면으로 달지 말고 그냥 상단으로 장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팬에 동봉되어 있는 나사로는 라디에이터에 제대로 장착이 안 되네요. 쿨러에 동봉되어 있는 나사를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망했어요. 나 이거 될 줄 알았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로 CPU에 들어갈 이 케이블 두 개가 들어와야 되거든요. 근데 상단에 수냉 쿨러를 다니까 공간이 안 될 것 같아요. 개반대 이거 하나 둘 셋 넷 다 열 일곱 여덟 아홉 열두 장착 해제를 하면서 일단 파워도 미리 케이블을 빼내야겠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왜냐면 원래 상단 수냉을 달고 이 케이블을 쉽게 뺄 수 있는 케이스 중에 이렇게 작은 케이스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펜만 달았는데 이게 안 들어가면 진짜 설계 미스인 케이스가 맞고요. 상단 수냉 달았는데 안 들어가는 거네? 뭐 그럴 수 있어요. 시소닉 파워 비싼 거네.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시소닉 포커스 골드에도 이게 있던데 뭐냐면 찍찍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찍찍이를 가지고 딥한 선 정리하는 데 사용을 할 수 있어가지고 정말 좋아합니다. 이게 너무 좋아요. 나머지는 뭐 12년 워런티 12개월이 아닙니다. 12년. 나 여기 들어가는지 체크를 해보면 들어갈 리가 없죠. 그러면 빼기 전에 펜을 먼저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뭐 펜을 장착했는데 펜도 제대로 장착이 안 될 수 있잖아요 혹시. 근데 다른 건 상관없고 여기 메인보드 24펜 케이블이 펜을 장착을 한 상태에서는 못 넣을 것 같은데요? 못 넣을 것 같으니까 이것도 미리 넣어둘게요. 일단 측면 펜은 장착을 완료를 했고요. 이제 수냉 쿨러를 장착을 해제를 하고 CPU 케이블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장착을 완료했습니다. 근데 약간 한 가지 불안한 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 상단 펜하고 여기 전원 케이블하고 굉장히 가까워가지고 이게 사용하다가 전원 케이블이 조금 펴지다 보면 상단 펜에 나중에 이렇게 돌아가는데 닿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은 일단 좀 사용을 해봐야 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조금 불안해 보이긴 하네요. 그리고 이제 쿨러를 장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다예요 이렇게 장착하면. 어쩔 수 없이 이거를 밑으로 장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LED가 이렇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컴퓨터 켜면 불편할 것 같은데 뭐 어쩔 수 없으니까요 일단 이렇게 장착을 하도록 할게요. 수냉 쿨러까지는 장착이 완료가 됐고요. 이제 파워를 장착을 해보도록 합시다. 이 케이스는 파워를 여기에 장착을 할 수 있는 걸로 보이네요. 여기 이렇게 딱. 그리고 바깥쪽으로 펜이 나오기 때문에 펜 배기가 바람을 이렇게 뺄 수 있겠죠? 그래도 이 케이스의 최고의 장점. 다른 케이스들은 보통 파워를 장착하고 나서 이 케이블을 장착하는 거는 진짜 힘들거든요. 이게 안쪽으로 들어가고 한 이 정도 공간이 남고 이렇게 이 사이로 막 쑤셔 넣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워요. 근데 이 케이스는 지금 이 상태에서도 모듈러 케이블들을 장착하는데 엄청나게 쉽게 장착을 할 수 있다는 거. 일단 케이블 장착은 거의 다 됐고요. 그래픽 카드를 장착을 해야겠죠? 그러고 보니까 제가 이거 2080Ti 트리오 만진 것도 벌써 3개째네요. 제 거랑 김블루스 거랑 그리고 코아님 거까지. 일단 글카는 금방 여기 비닐 두 개는 제거를 했고요. 여기 비닐 3개까지 전부 제거를 하고 장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나중에 비닐 떼기 힘들 수도 있으니까 글카 장착하면 미리 떼두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여기까지 장착을 했고 이제 글카 케이블 이거 유리가 안 닫히겠는데요? 그러니까 글카는 되는데 케이블이 안 돼요. 이거 케이블 위로 빼야겠네. 이러면 밑으로 빼도 근데 잘하면 될 것 같은데. 잠깐만요, 한번 해볼게요. 아, 왜냐면 밑으로 빼는 게 훨씬 이뻐가지고 정 안 되면 위로 빼야 되는데 이거 케이블이 지금 아까 말했듯이 굉장히 물러가지고 잘 구부리면 될 것 같거든요. 글카에 닿긴 하는데 닫히긴 해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여러분 지금 코아님 견적 맞춘 게 RGB 뿅뿅 간지를 위해서 맞춘 건데 케이블이 이렇게 돼버리면 중간에서 나오는 이 펜 LED도 잘 안 보이고 약간 완벽함에 약간 금이 가는 그렇게 될 것 같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하는 게 낫습니다. 일단은 조립은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